경상남도가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축 방역 특별 상황실을 설치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기동 방역반을 투입시키고 농가 사양 관리를 위한 지역별 담당관 제도도 운영해 방역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도내 고령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무료 순회 진료와 축사소독, 비타민을 공급하는 등 질병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